자,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, 지금 중대 지표를 지금 깨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. 자,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.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적이 되면 될수록 주가는 밑으로 하방 압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요. 지금 S&P는 얘는 뭐 이미 위험한 고비 선을 이미 뭐 넘어섰고요. 자, 그러면 자, 장중에 하루의 변동폭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, 생각하셔야 될 거, 하루의 움직임, 시간과의 전략 싸움을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,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주가를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지표나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죽는 이유가 바로 저기서 오는 겁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,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한번 반등 주고, 또한번 반등 주고, 그리고 또한번 반등 주고, 그리고서 이제 전저점을 지금 깼던 이유가 무엇인가.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또안 벗지, 지금 안 빠지잖아요? 안 빠지는데,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고요. 이제 재발락이 오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.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요. 아무리 떨어지는 장이라고 해도 급락하는 장이라고 해도 재발락하는 구간은 정확하게 온다. 그것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고요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외 선물에서 절대 손실이 없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고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.